바나바하고 우리 윤정이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우리 정필이도 아카데미 졸업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하실까요? 왜 교회에서 큰 거는 하지 못하고 작은 거 기프트 카드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또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뒤에 것은 지나갔고 앞에 일들이 남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쭉 나오셔가지고요. 다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실게요. 우리 가운데를 좀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실 분들 손 올리시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축복기도 하셔도 좋고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 이들이 놓지 않고 그 손 꼭 붙잡게 해달라고 이들의 앞길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시옵고 주님 필요할 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일로 나아갈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기대하지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소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우리 서정필 형제, 바나바 형제, 서윤정 자매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만큼만 이들의 앞길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금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잃지 않고 변치 않고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 주시옵고 이들이 힘들 때에 주님 부축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저들이 느끼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행여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뿌리칠지라도 주님 그 뿌리친 손 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언제까지나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들이 이들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들의 삶에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희들 마음을 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서 하늘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도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